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2만 달이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국 브랜드죠. 앵커에서 출시한 시계라고 해야 되나? 무슨 충전기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은 기능을 때려박은 그런 제품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언박싱을 하면서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럼 뚜껑을 열어봅시다. 이렇게 담겨있고요. 역시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영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앵커라는 브랜드를 한국에서 정식 수입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AS도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AS가 가능하다고 해요. 부속품은 생각보다 단촐합니다.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국 브랜드답게 110V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역시 한국 정발판답게 변환 파츠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여기 꽂아주시면 돼요. 신기하게 꼽죠. 그리고 얘가 라디오도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꽂아서 쓰시면 돼요. 본체는 디자인이 참 예뻐요.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만 담아내기보다는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소재도 꽤나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입력 단자를 잠깐 보자면 전원을 꽂을 수 있는 포트 하나, USB-A 타입 두 개가 꽂힙니다. 그리고 옥스 단자, 네, 고음질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보다는 옥스로 연결하시는 걸 좋아하시죠. 그리고 옆쪽에 의문의 구멍이 하나 있죠.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퍼라고 하죠. 네, 우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보스 컴패니언도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저음을 제대로 내주기 위해서 뒤쪽에 우퍼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앞면에는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 시간이 뜨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첫 번째 기능은 시계입니다. 알람도 울려주고 핸즈프리로 전화도 가능합니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전화기를 쓰지 않고 그냥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릴렉스 사운드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자연의 소리 같은 걸 들려줍니다. ASMR이랄까? 네, 비 오는 소리,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뭐 폭포 소리, 기차 소리, 두두박 소리 이런 식으로 화이트 노이즈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소리가 있네요. 이렇게 짬뽕을 하면 별로지만 하나씩 듣고 있으면 나름대로 릴렉스 되는 그런 사운드를 탑재해 뒀고요. 네, 울리네요. 알람으로도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시계로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역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라디오부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여기 안테나를 뒤쪽에 꽂아 주시면 라디오가 작동이 됩니다. 싱가폴 간다고 그래요. 싱가폴 간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라디오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소리를 좀 높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출력을 보여주고요. 나름대로 우퍼도 뚫려있기 때문에 저음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정도 크기에서 들려줄 수 있는 사운드 치고는 괜찮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충전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상단에 요 동그라미 위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를 올려주면 충전이 되고요. 속도는 10W 정도로 뭐 괜찮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제가 25W 뽕을 맞는 바람에 10W가 좀 느리게 느껴지지만 애플의 기본 충전기보다 2배 빠른 속도죠. 유선 충전도 10W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충전을 하면서 포트를 연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최대 3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종류의 기능을 탑재했고요. 가격이 119,000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충전기도 한 2, 3만원, 스피커도 한 10만원, 뭐 라디오
거기다가 탁상시계도 한 2-3만원 하니까 11만 9천원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하나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려요. 사운드도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럽게 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리뷰해본 앵커의 웨이키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였고요. 이벤트 응모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구독해야 되고 구독 정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